충북교육청이 2022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을 진행한 결과 신입생이 5명 이하인 학교가 80개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제천 금성초와 보은 종곡초, 단양 가곡초 보발 분교와 영춘초 별방 분교 등 4곳은 아예 신입생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. 청주 7개와 진천 2개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200명을 웃돌았습니다. 충북교육청은 예비 소집 불참 아동 가운데 행방불명인 3명에 대해선 경찰의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